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약 한신이 스스로 왕에 올랐다면 삼국천하가 가능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203년 초안쟁패전은 주운의 획을 그은 해입니다. 이 해에 한신은 한군을 이끌고 유수를 건너 초군의 일부를 격패시키고 초나라군의 대장 융차를 죽입니다. 당시 한왕인 유방과 초왕 항우는 양하의 남쪽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방은 한신을 제왕으로 봉하고 그의 군대로 하여금 초나라 항우를 공격하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일단 한신이 전쟁에 가담하면 쌍방의 역량이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항우는 무습을 보내 한신에게 유방으로부터 독립하여 삼분천하하도록 설득을 하나 한신은 이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에 수하인 모사인 개통도 한신을 설득합니다. 공고 진주인이 초안이 모두 시기하고 두려워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스스로 독립하여 왕에 오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하 3분을 하자고 간곡하게 권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한신은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신은 군대를 이끌고 유방과 해하에서 만나 항우를 공격하고 대한항조를 건립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연극과 같고 세상은 무상합니다. 이와 같이 한신이 항우와 괴통 두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 스스로 독립하여 왕이 되었더라면 당시의 역사 조건 하에서 삼국지 장민이 먼저 연출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답은 부정적이 더 많습니다. 이는 한신이 자립한 후 아마도 짧은 기간에 삼국 정립은 이룰 수 있었겠지만 그다지 오래가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후가 가장 먼저 멸망하고 삼국 정립은 양웅쟁패로 바뀔 것이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방이 승리하여 천하 통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황후가 왜 가장 먼저 망할까요? 이는 삼웅 중에서 초군의 군사력이 가장 강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초군은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전투를 통해 강인한 전투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하 전투에서도 유방과 한신 영포 팽월 공장군이 그리고 진하 등 몇 군로의 대군을 모아서 겨우 항우를 격패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신의 군사력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제군은 조제 등을 평정했고 덕성 지군이었습니다. 즉 사기가 한창 올라있고 더구나 군사천재 한신이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실력을 결코 얕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중 유방의 항구는 군사력이 가장 약했던 것입니다. 항구는 초군과 싸우면서 기본적으로 연전연패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성전을 거둡니다. 그리고 군대는 자주 패한 뒤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다시 패하고 다시 흩어지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우가 삼웅 중에서 가장 먼저 망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한신과 유방은 결맹을 맺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셋 중에서 가장 역량이 강한 쪽이 가장 위험한 쪽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소한 두 곳이 스스로들을 지키려면 서로 결맹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속과 개통이 유세를 들었을 때 한신의 은사에서 추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한신은 유방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쌍방은 결맹을 맺을 가능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한신은 말합니다. 신이 항우를 모실 때는 관직이 낭중에 불과했고 또한 지위는 직격에 불과했다.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계획을 내놓아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초를 버리고 한우로 간 것이다. 그러나 한왕은
나에게 상장 군인을 주었고 수만의 병사를 주었다. 또한 옷을 벗어서 나를 입혀주었고 음식을 나누어 주어 나를 먹게 했다. 내가 말을 하면 다 들어주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한신은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를 통해 추단하면 한신은 항우에 대하여 무슨 정의랄 것도 없고 심지어 은사에서는 약간의 원한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방에 대하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 한신과 유방이 결명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도 있으며 결명할 수 있는 감정적인 기초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항우는 전략적 면에도 유방과 한신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문정립은 높은 IQ와 신묘한 모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잡다기한 국민에 대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를 정하는 일에서 보더라도 항우는 전혀 계산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관중은 전략적 지위가 아주 중요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인재도 많이 배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수들이 관중으로 도읍으로 정하자고 하지만 항우는 도성을 팽성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팽성이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항우는 공명을 얻은 후 반드시 금이 환양해서 한바탕 자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항우는 인재를 기용할 줄 몰랐고 인심은 점점 잃어갔습니다. 또한 장수들 중 공로가 있으면 상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항우는 인장을 파서 손안에 들고 있으면서도 손안에서 이리저리 굴리며 모서리가 닳을 때까지 아까워서 남에게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평이 간단한 이간계를 쓰자 항우는 계책에 그만 걸려들고 맙니다. 그리고 초군의 가장 중요한 모사인 범정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하여 범정은 떠나서 병사하게 되고 그리하여 수하대장 종림의 등과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신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우의 장수 임명은 완전히 그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인심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그다지 공로가 없지만 항우의 숙부인 향량에게 은혜가 있어서 세왕의 봉에 집니다. 그리고 초여왕과 그 신하는 몰래 항우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는데 이에 항우는 사람을 보내 이들을 죽여서 강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하여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했을 거라고 보는 것은 항우가 멸망을 후에는 유방과 한신의 쌍방 쟁패 국면이 될 것입니다. 비록 군사력 면에서는 한신에 비하여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유방의 종합 실력은 한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신을 이겨 천하를 빼앗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쌍방의 역량을 대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방은 정치적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약법 3장은 유방이 인심을 얻게 만들어 줬습니다. 유방이 가장 먼저 함양에 들어갔는데 항우가 도살한 것과 달리 유방은 제왕의 풍모와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나라의 재물과 창고를 봉쇄하고 성 밖으로 물러나 주둔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는 약법 3장을 내걸고 추호도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진나라 사람들은 기뻐하며 앞다투어 군사들을 위문했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사형하고 받지 않으니 백성들은 그를 더욱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전설도 유방의 매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는 유방이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몸 위에 용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술집에서는 유방에게 밀린 술값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은 일찍이 백사를 참했는데 이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적재의 아들, 즉 백제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백제는 당시 대륙에서 세력이 아주 강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리하여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그를 떠받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이 거주한 곳에는 자주 구름이 둘러싸여 있었고 이에 폐연의 청년들은 그에게 모두 투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은
미신을 아주 많이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범상치 않은 기이한 일들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유방이 분명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방의 호소력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유방은 완벽한 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관으로는 소화가 있어 후방의 물자 조달을 책임졌고 그는 유방을 강력하게 지원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관으로는 팽월과 영포, 유과, 하우영 등이 선봉에 서고 또한 책사로는 장량과 진평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빼어난 인재들입니다. 그리고 변사로는 역생과 유가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방을 위하여 전국에 유세를 하고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한신의 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신의 수하 장수인 주발, 번캐, 조참, 관영, 왕릉 등은 모두 유방과 거사하기 전부터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함께 유방을 폐경으로 옹립했고 진나라에 항거하여 거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은 유방에 대하여 아주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때문에 만일 정말 독립하여 왕이 되면 한신은 이들을 다루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몇몇 장군들은 진심으로 한신에게 복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신의 군대의 또 다른 장수인 장이 역시 유방과 아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유방이 평민이었을 때 여러 번 장이와 교류했고 그의 집에서 몇 달씩 손님으로 머물곤 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보통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돈이 됩니다. 장이와 아들 장원은 유방의 딸 노원공주를 취합니다. 만일 한신이 유방을 배신하고 자립한다면 그때 장이는 한신에게 있어서 불안정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유방은 한신을 대체할 군사 인재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한신의 군사 천재는 유방이 항우에게 최종 승리를 거두는데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일 한신이 자립한다면 유방의 진영에 한신을 대체할 군사 인재가 있었을까인데 있습니다. 바로 장량입니다. 장량은 태공 병법을 배웠고 장수를 다루는 인재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장량에 대한 평가는 그는 병이 많은 몸이어서 단독으로 지휘관이 되어 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책사로 유방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만일 환신이 자립했다면 장량은 아마도 전장에 나와 한군을 지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쌍방의 장수를 분석해보면 한신은 전술방면의 천재입니다. 그는 전술을 임리진취하게 운용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투에서 강공 대 강공으로 맞서지 않고 항상 괴계를 썼던 것입니다. 한신의 일부 전술은 성인들이 잘 아는 고사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명수잔도, 암도진창, 임전설이, 목행도군, 배수일전, 발기역치, 진사결수, 반도이격, 신면매복, 사면초가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는 장량도 전략 방면의 천재입니다. 전략은 전술과 비교하면 간단히 말해서 더 높은 곳에 서서 더 멀리 보며 더 깊이 계책을 만들기 때문에 더욱 살상력이 더욱 큽니다. 이는 초안지쟁이 막 시작되었을 때 장량은 유방을 위하여 좋은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영포 팽월과 연합하여 항우를 상대합니다. 이때 한신으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독자적으로 부대를 이끌게 한 것입니다. 결국 유방은 항우를 이겼고 군사적으로 이 세 사람에게 의지한 것입니다. 그중 한신은 정면으로 공격했고 팽월 영포는 적의 후방을 교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우가 피곤하게 뛰어다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초군의 전투력은 약화되고 항우의 식량 공급성과 후방 지원을 끊음으로써 서서히 초군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장량은 한신과의 대결에서 분명히 열세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총사령관 이외에
조참, 주발, 번쾌, 관영 등이 모두 한신을 위해 견마 지로로 다한다 하더라도 유방수화의 영포, 팽월, 한왕신 그리고 하우영 등도 용맹하고 전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가장 중요한 유방에게는 안정적인 근거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방은 항우에 의해 한왕에 봉해진 후 점차 관중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안정적인 근거지를 확실하게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초안지쟁의 전장은 관중이 아니었고 전장은 유방 근거지까지 번져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은 또한 뛰어난 근거지의 대총독 소화가 있습니다. 한군 여러 번 실패해도 소화가 적시에 양초를 모으고 병력을 전방으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한군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신은 제나라 땅을 금방 팽정했으므로 제나라에는 전담과 전영, 전행 등의 호걸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진나라에 한거한 바도 있고 또한 다른 제후국들에도 한거한 바 있는 인물들입니다. 또한 항우에도 한거하고 한신도 공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내분도 일어났습니다. 이 한신도 제나라 사람들은 교활하고 변덕이 심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제나라 땅은 안정적인 근거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는 가장 중요한 정치력입니다. 그런데 한신의 정치력은 소아과에 불과했습니다. 한신은 군사천재이지만 정치 식견은 상당히 좁았습니다. 다음 세 가지 일을 보면 그의 정치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신이 제나라를 팽정한 후 양양 득이하여 사람을 보내어 유방에게 제나라 사람들은 교활하고 변심을 잘하니 이 국면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왕에 봉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사서에는 한신이 시정잡배의 기가 남아 있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신의 이런 행동은 유방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만들었고 결국 그를 죽이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신은 유방에게 유인되어 체포된 바 있습니다. 항우소화의 장수인 종림에는 한신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방이 황제에 오른 후 종림에는 지명수배 당하는데 종림에는 급히 한신의 집에 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신이 반란을 깨한다고 고발했는데 그러나 유방은 감히 병력을 일으켜 한신을 공격하지 못했고 진평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리고 유방은 제후들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에 종림에는 한신에게 가지 말라고 권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한신은 종림에를 죽여 그의 수급을 가지고 유방에게 갑니다. 그러나 한신은 도착한 후 체포되고 회음으로 강등이 됩니다. 그리고 한신은 여태후에게 유인되어 체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신은 가짜 조사를 내려 노예와 재수를 석방한 후 황궁을 공격하려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진해와 호응하기로 했는데 집안 사람이 계획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에 여태후는 감히 직접 한신을 공격하지 못하고 장량의 계책을 따라 거짓으로 유방이 진해를 이겼다고 대신들에게 입궁하여 축하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한신은 가볍게 믿고 사람들을 따라 입궁했다가 결국 피살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만일 한신이 자립하여 왕이 되었더라도 삼분 천하에서 항우가 가장 먼저 멸망했을 것이고 또한 한신도 이를 보면 유방에게 패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